아, 저는요, 원장님. 아침에 샴푸하고 나가도 오후만 돼도 막 너무 기름져요. 아, 너무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나나 박재입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있죠. 정말 날씨가 제가 스스로 두피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름철 두피 관리 여러분들한테 팁 좀 제공해 드리려고 화면 켰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여름이 되면 이제 두피에 우선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 열을 좀 식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랑 스킨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피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거를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여기에 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스킨, 로션, 에센스 막 그 다음에 선크림까지 완벽하게 바르지만 두피는 그냥 방치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자나 아니면 양산 이런 거 추천드려요. 안 예쁘지 않은 이상은 좀 가릴 수 있도록 두피도 되게 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발도 마찬가지지만 두피 관리를 더 지키셔야 돼요. 골프 가실 때나 운동 가실 때 어떤 분들 앞에 챙만 길고 여기 뒤에 다 뚫린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 손님들 중에서도 두피가 완전히 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챙만 있는 모자 그런 거 말고 꼭 위에도 가릴 수 있는 모자 써주시는 거 그리고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두피에 열 식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자를 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양산을 써도 아마 두피에 열감이 오르고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피에 열을 식혀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두피에다가 녹차 티백을 넣고 그냥 얼음을 넣고 그 녹차물을 한번 두피를 씻어내고 나서 샴푸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밖에서 막 활동하실 때 막 두피가 너무 열이 난다 그러면 아 너무 시원하다 이런 제품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손님들도. 우선은 두피의 열감을 좀 식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 여러분, 세 번째로 헤어 식초. 저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이 브랜드 되게 추천하고 제가 고객님들한테도 가끔 해드리거든요. 요거를 그냥 사용하면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그 펌프나 스프레이 타입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고 두피 사이에 있죠? 두피 사이에 섹션 딱딱 나눠가지고 다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간 잠깐 보고 나서 그냥 헹궈내시면 돼요. 그러면 트리트먼트 같은 효과도 있어가지고 정수리 냄새 있죠? 진짜 뽀송뽀송하고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제품들도 뭐 요거 라즈베리 향인데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던 게 헤어 식초라 그래가지고 식초 냄새 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라즈베리 향이 나고 좋은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오후 3시만 되면 이렇게 오일리해지고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추천드려요. 향이 좀 다른데 조금 더 두피 위주고 요거는 조금 더 모발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상황에 맞춰서 한번 헤어 식초도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홈케어로 할 수 있는 샴푸 트리트먼트 말씀드릴게요. 살롱에서 받더라도 홈케어를 잘 해주시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두피 샴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써본 샴푸들이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들. 아, 저는요, 원장님, 아침에 샴푸하고 나가도 오후만 돼도 막 너무 기름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스크럽, 얘 꼬맹이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아로마티카의 솔트 스크럽이거든요. 소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성 두피나 좀 이제 두피가 냄새가 많이 난다던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두피에는 이렇게 스크럽을 사용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스크럽은 매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런 다음에 또 저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뭐 찝찝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약간의 여름이 되면 좀 두피가 더워지고 열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건조하거나 이런 두피들도 많아요. 일반 두피 샴푸 사용하시는데 두피 전용 샴푸 쓰면 모발이 엄청 뻣뻣했거든요. 완전 뿌득뿌득하고 최근에는 두피 샴푸 중에서도 모발이 그렇게까지 뻣뻣해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IM 샴푸 이 제품도 두피 샴푸 너무 괜찮았고 향도 너무 좋고요. 이게 넘버 1, 2, 3 이렇게 향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쓰면 돼요. 내쉬 제품도 이것
또 여성 전용 탈모를 위주로 처음에 나온 제품이래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향도 괜찮고.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요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스칼프 케어라고 보통 적혀 있는 거. 이건 두피에 닿아도 돼요. 헤어에 관련된, 모발에 관련된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모공에 쌓이고 유분이 그 모공이 점점 좁아지면서 머리가 얇아지면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잘 보고 두피에 닿아도 되는 건지, 닿아서 좋은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닿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하시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두피가 막 열이 오르고 되게 더워지면서 여러분들 두피를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발도 사실 두피가 땅이잖아요. 바탕이거든요. 이 바탕이 깨끗하고 좋아야지 모발도 건강한 모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피도 좀 신경 쓰시고 더운 여름 두피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고 조금이라도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길게요. 네, 우리 더더더 예뻐지자고요. 감사합니다.